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영역 강사 권성경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고등국어가 어렵다, 어렵다 되게 많이 들어봤지.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연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질의응답 게시판에도 요새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예비고일 국어 뭐부터 시작할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네가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면 바로 직면하는 국어 시험이 수능입니까? 아니지. 내신이죠. 내신부터 직면하게 되는 거지. 자, 물론 3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만 3월 모의고사 못 본다고 바로 너네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 이건 모의 시험이니까. 근데 내신은 달라요. 내신은 한 번 망칠 때마다 점점 너네가 원하는 대학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나중에 수시로 원서를 아예 못 쓰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예비 고1이 가장 먼저 대비를 해야 되는, 순서상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바로 내신 국어다. 내신 국어에 대한 대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특징을 좀 알아야겠네. 올해 2018년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너네의 한 학년 선배들이 지금 현재 고1이죠. 1년 동안 열심히 내신 대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2학기 기말고사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야. 직전 대비 기간이거든 지금. 자, 올해의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치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모의고사가 되게 잘 나와. 근데 내신은 안 나오는 친구들, 그 다음에 진짜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도 막 성적 3, 4등급 받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야. 이게 다 같이 열심히는 하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성적 편차가 되게 많이 나타나고 이게 모의고사와 이게 비례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내신 대비를 많이 했으니까 좀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존에 기존의 이제 개정 국어 교과서 그 이전에는요, 국어 교과서가 두 권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가. 자, 원래 두 권이었는데 이 두 권이 이제 올해부터 한 권이 된 거야. 1년 동안. 그럼 겉으로 보면은 두 권이었다 한 권이니까 범위가 줄어든 거잖아. 그럼 좋아 안 좋아? 좋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두 권일 때 시험 범위랑 같은 시험 범위를 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권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시험에 출제를 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플러스 알파를 출제해요. 자,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 고2, 고2 때는요, 고2 애들이 고1 때는 분명히 두 권으로 내신다니까 이 안에서 시험 범위가 보통 잡혔거든. 근데 지금 현재 고1 같은 경우에는 한 권 갖다가 내신 대비를 하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 예를 들어 추가 프린트 혹은 뭐 추가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자꾸 시험에 넣어요. 문제는 이 추가 프린트를 시험 직전에 뿌려요. 미리 학기 초에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공지를 미리 땅 하는 뭐 그런 학교는 되게 드물고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프린트 막 시험 전전주까지 계속 프린트를 주면서 프린트 받은 데까지가 시험 범위야 이런 식으로 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은 선행이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들은 분명히 내신 때 유불리가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내신 대비를 되게 열심히 해도 원하는 성적을 못 받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내신 대비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너무 지금 뭐 교과서도 몰라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봐.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서 내신의 키를 쥐고 있는 단원은 정해져 있어. 그 단원이 바로 문학과 문법이에요. 나머지 화법, 작문, 비문학 같은 경우는 고1 내신에선 거의 암기입니다. 꼼꼼하게 본문을 분석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그럼 다 맞을 수 있어. 근데 문학과 문법은 변수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엄청 말이 계속 달라져. 그리고 외부 작품 문제가 출제 비중이 높아요. 높아졌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변별을 해야 되니까. 니네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외부 작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거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 시기에 뭐 수능 문법 전체가 다 고1 때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고1 문법이 있는데 문제는 그 고1 문법이 너무 심도 있게 지금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거의 뭐 고1 내신 문제와
고1 내신 문제와 고3 모의고사 문제의 난이도가 비슷할 정도로 그 해당 영역에서는 그 정도로 되게 심도 있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문학과 자 이 문법 고1 문법 에 해당하는 충분한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교과서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 선생님이 말한 이 플러스 알파의 범위지 추가 프린트에서도 대부분 문학 아니면 문법 프린트가 추가 시험 범위로 잡힙니다. 뭐 추가 문학 아니면 뭐 추가 문법 이런 것들을 주고 거기서 시험 문제를 플러스로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에서 문학과 문법 파트를 따로 떼서 그 부분만 시험 범위에 집어넣을게 이런 식으로 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되게 잘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우리 친구들이 오해를 해요. 선생님 그럼 제가 문학 수능 기출 문제집 좀 풀어볼까요? 문법 뭐 수능 전체를 뭐 종합하는 강의를 제가 수강을 해서 문법을 끝낼까요? 순서상 맞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어차피 하긴 해야 돼. 수능을 위해서. 근데 지금 당장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위해서 그만큼을 하는 거는 사실상 좀 관련성이 좀 떨어지고 너무 많은 범위 쓸데없는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일단 문학에서 이 개념을 완벽하게 잡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외부 작품을 잡고 그 다음에 고1 문법에 해당하는 그 문법을 심도 있게 좀 완벽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 얘기할 건 이거야. 자, 바로 고1 통합국어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총 11종이 있습니다. 그 11종의 내용을 통합한 통합국어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총 11종의 국어 교과서가 있어, 지금 현재. 그리고 그 11종 중에서 한 종을 너네 학교에서 채택을 해서 그걸로 1년 동안 내신 대비를 할 거야. 자, 근데 지금 당장 우리 교과서 못 쓰는지 모르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러면 통합국어를 공부를 하면 일단 우리 교과서 내용도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이 돼요. 해당 작품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또한 그 우리 학교에서 쓰는 한 종을 제외한 나머지 10종의 내용이 우리 학교 시험에서는 외부 작품으로 출제가 됩니다.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외부 작품이 갑자기 무슨 고의고사,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런 작품들이 외부 작품으로 먼저 잡히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알아야 하는 필수 작품들, 그 필수 작품들 위주로 지금 외부 작품이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니네가. 뭐 고의고사,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런 작품들이 더 관련성이 있겠냐? 아니면은 고1 교과서, 다른 고1 교과서, 똑같은 단원에,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작품만 달라. 이게 먼저 나오겠냐? 이게 당연히 연계율이 높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11종 통합국어로 너네가 교과서 통합국어로 공부를 하시면 요 부분이 확실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저 통합국어 안에서 다루는, 심도 있게 다루는 자, 그런 문법도 역시나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자, 이런 주요 문법 내용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너네가 통합국어로 공부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될 것이다. 가장 최선의 대안이다. 라고 생각을 또 해주시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통합국어 내용이 결국 수능 내용에 포함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나중에 또 수능까지 바라봐서 탄탄한 국어 실력을 기르는데 또 이만한 강의가 없다. 뭐 이만한 또 내용이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11종 통합국어에 대해서 뭐 문제집이라든지 혹은 강의라든지 이런 거 활용해서 이 시기에 반드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1월 중순쯤 지나서 그때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모의고사 비중을 좀 늘리시면서 그렇게 3월 모의고사 대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비 고1 국어 뭐부터 시작할까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좀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해봤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네 고등 국어의 실력의 뿌리가 될 어떤 그런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먼저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추가로 모의고사 부분을 같이 붙여서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TCC는 선생님이랑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랑은 다른 강좌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